아이, 그치, 여러분도 그러기가 힘들긴 하지. 근데 그만큼 이제 좀 남자라고 하면은 그만큼 좀 열심히 살고, 어? 좀 그래도 그만큼 요즘은 이제 능력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제 좀, 그런 얘기 하는 아유, 거죠. 그저 막말로 뭐, 그 남자 뭐 잘생기고 여자 이쁘고 뭐 이래봤자 뭐 결혼해가지고 뭐 얼마나 갑니까? 능력이고 행복하게 아이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 거죠. 애 낳고 잘 키워야지. 아, 근데 형수님 진짜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예. 아, 형님 한잔하시죠, 형님. 갑자기 아, 괜히 오해하실까봐, 예. 이러네 이러네. 아, 오빠 미안해. 너무 세게 세게 이렇게. 오빠 쉬어 쉬어 쉬어. 아, 이걸 내 탓한다고? 아니지. 다시 영희 아빠 탓은 아니요, 아니지. 짠을 너무 세게 내가 너무 세게 쳤지. 그치. 와, 아, 얘는 만성이 그냥 여자 탓이야. 응? 그냥. 아니야, 그냥 오빠 이럴 땐 왔어봐. 네가 아니 왓서비가 좀 세게 쳤더라도 왓서봐 미안해 놀랬지? 아니야, 맞으지 마. 아 그렇게 여자 위한 사람이 왜 아니 그러는데 왜 위하는 게 결혼생활을 왜 아니라 그래요? 아니 여자 그렇게 위한 사람이 왜 형수님한테 그렇게 위하지 못해요? 그렇게 여자 위한 사람이 맞잖아. 나 위해 어? 난 내가 어떻게 보면은 방송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내가 같이 시간을 이제 막 같이 못하는 거지. 그거 자체 못해주는 거니까 못하는 거죠. 자네도 그랬는가? 그건 아니지. 응? 아니, 자꾸 뭐. 아이, 근데 영민이 형 괜히 분위기 험악하게 왜 무서워요, 형. 아니, 영민이가 좀 약간 피해의식이 아직 많네. 어? 그게 형 때문에 생겼어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만큼 독하게 살아, 임마. 독하게 살고 있어요. 제 목표가 짙고 밝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노 형도 그런 것 같아. 걔 누군데? 인호는 이제 지금 알아. 현실. 형님의 그 마음을 알죠? 아니, 이젠 현실 파악했어. 어떤 현실이요? 걔도 예전에 막 이제 그때 초반에 생각 못하고, 아, 그래, 이대로 가면 내가 다 밟을 수 있다. 그런 마인드였는데, 이제는 바뀌었더만. 어떡해요? 어?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아유, 이제는. 내가 뭐좀 약간 이제 그 지금 어때 뭐 이런 거 이제 좀 해서 좀 스폰도 꼽아주고 뭐하고 하니까 아, 근데 걸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송을 함에 있어서 방송적으로 뭔가, 아, 이 사람을 이기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는 것 자체가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아, 라이벌 의식. 그게 좋긴 하지. 아, 나 근데, 이 소리가 그럼 싫어. 영민이는 누가 라이벌, 진짜. 냉정하게, 솔직히. 라이벌이라기보다도 그냥 제가 방송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야지 이게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라이벌 의식. 그냥 누구예요? 그냥 너요. 어? 새끼가 정말.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 형을 라이벌로 두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형. 이건 설명드릴게 닥쳐봐. 내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어느 정도 내 팬덤이 생기고 고정이 생겨야 직후 형도 나를 인정해 주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 솔직히 말하면 아 형님이 항상 나 방송하면은 드립으로 치는 건 맞지만 뭐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아니 근데 영민아 아까 냉정하게 얘기할게. 어? 네가 뭐 찬련이냐? 응? 자격증 있어 창현이 형한테? 아니 전혀 왜? 없지. 걘 개인생이 있고 내아 인생이 창현이 있고 이제 형은 아니죠 제가. 이런데 그치? 아니 네가 찬련이 좀 약간 급급이라도 되냈냐 모르겠는데 어? 급이 아니 창현이 형은 형 넘었어요. 아니 그치? 아무튼 걔는 그래서. 이제 뭐 근데 맞지. 창현이 형도 애초부터 형을 넘은 건 아니잖아요. 유튜브로. 그쵸. 그치 1년 근데 전까지만 해도 형 밑에 있었고. 아이 그 누굴 미치라고 이제 얘기하면 안 되고 나는 언제나 항상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나는 언제나 항상 꾸준히 내 위치는 지켜 맞아, 맞아. 그건 맞아요. 응? 진짜 응? 이렇게 위치는 지켜 난 형을 밟겠다는 게 아니라, 형한테 내가 어느 정도 위치 올라가면은, 아 아. 근데 너는 현실적으로 진짜 딱 마음에 있는 얘기 딱 한마디만 할게 네. 세 마디 해주세요. 이 라이벌은 누구로 잡아야 되냐? 넌 진짜 거루형 잡아야 돼.
나 막말로 예를 들자면은 탐지의 어? 발언 너무 심하시네요. 아, 이거 다 이 정도는 괜찮지. 거루 형이랑 좀 약간 이게 어? 아. 약간 이게 엇갈려? 많이? 어? 약힌 컨셉 잡고 이제 아 여러분들 맞잖아요. 어? 어, 아 진짜 맞잖아 냉정하게. 아이 거루 형도 뭐 어떻게 보면은 어. 아 그 여러분들 그건 맞잖아. 어? 아 저. 어? 뭐야? 사람 아니, 취급 안 해버리네. 저 취해요 괜찮아요. 아니야 오빠 그만 마셔라. 아니 내가 뭐 여기 더 마신다고 그랬지 그럼 뭐 때리고 막 대들고 해. 이건 아니지 내가 어, 다 알지. 아니 형 그냥 여기서 자고 있을까봐. 아예 나 집에 가야지. 어. 아 그럼 아 그래 그럼 너 섭이 너 얘기해봐. 너는 어 냉정하게 지금 뭔가 좀 어 따라잡고 네. 싶고 뭔가 라이벌로 이제 아 저요? 하는 사람이 어 넌 누군데? 저는 그냥 저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 진짜 솔직히 이런 거 어때? 어 술 한 잔 먹고 했는데 오메키. 아 현실적으로 아 낮방송도 하고 여캠이랑 합방도 하고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뜬금 없긴 하네. 어? 아 약간 이 새끼도 좀 약간 이제 좀 그게 이제 좀 되게 부럽고 이제 어디 뭐 약간 서브로 나가도 어? 그러니까 제가 느꼈어요. 전에는 제가 합방을 해가지고 욕받이를 하면서 나 때문에 사람들이 웃고 뭐 내욕을 해서 웃고 그래서 웃으면 장땡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마음을 고친 게 내가 내 방송 팬이 있고 내 시청자가 있고 그치, 내 몸짐을 풀려야 어딜 나가든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하겠구나. 그냥 아 섭이 버려 섭이 왜 불러 섭이 오지 말라 그래 이런 말 안 듣겠구나. 근데 너는 느끼겠더라고요. 형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서 진작에 그 좀 그 잡고 뭐하고 했으면은 그 이상 됐을 수도 있어. 진짜 솔직히. 아 근데 그게 어? 맞죠. 근데 저는 형님 전부터 말씀 저는 제가 진짜 위례 아 저는 전에 형님을 의해서 형님의 그 위례 아이덴티티를 이용하는 순간 제가 뭔가 쪽팔리고 창피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 방송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번에 확 느낀 게 그냥 방송은 시청자분들 앞에서 광대가 되고 어떻게든 재밌게 해드리는 게 그게 BJ더라고요. 당연하지. 제가 그동안 너무 과오가 심했고 너무 자존심 너무 셌어요. 이번에 진짜 많이 느꼈어요. 제가 그동안 진짜 주전 많이 떨었죠. 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좀 그랬습니다. 아, 뭐하냐.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어? 아 이번에 일 터지고 알았어요. 동생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막 사진첩을 보고 있냐. 어? 누구 봤어? 누구 본 거야? 동생 말이 X같고 이제 이래도 임마 그거는 그 동생 말 평소에 좀 들어주세요. 방송 안 할 때. 아니 그렇게 임마 같이 방송할 네. 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기본 이제 매너지. 평소에 좀 챙겨주시라고 했는데 맞잖아. 평소에 아니, 챙겨주라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잠깐만. 아 잠깐만. 영민이 형, 형 지코한테 왜 이렇게 꽂힌 게 많은 것 같아. 와 이게 또 이게 프레임 씌우네. 아 프레임이 아니라 아까부터 계속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그냥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내가 지코한테 왜 프레임이 씌우면 내가 안 왔지.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뭔 줄 알아? 그냥 지겨워. 어? 어 진짜 지긋지긋해. 어? 영민 오빠 이갈고 왔어? 어, 우리 어, 광을 사랑이님, 어, 사랑이 어, 감사합니다. 얘기해. 아, 난 지금 좋아해. 아, 진짜로 나 진짜 지금 진짜 좋아해서 온 거야. 그냥 이게 티키타카 하려고 하는데 내가 부족하니까 이런 거고. 그치, 티키타카는 영민이랑 안 되지. 어? 죄송합니다, 낙견이님들. 예, 죄송합니다. 어? 또 갑자기 여기서 낙견이라고 해서. 아이 사랑이 진짜 보고 싶었지. 사랑아 오빠가 어느 정도인 줄 알아? 방송하기 이전에 즐겨찾기 목록 딱 보면서 아 우리 사랑이 방송 언제 했었지? 그거 봐. 그러다가 어? 어? 얘 언제 이렇게 방송했었네? 아 왜 그때 못 봤을까? 사랑이 얼굴 한번 보고 싶었는데 진짜 그 정도로 오빠는 사랑이 생각해.
진짜. 응? 근데 뭔가 요즘 오빠랑 요 시간대가 좀 안 받더라, 사랑아. 플래시 한 병 주세요. 술 한 병 먹으세요. 그 육수 추가 되나요? 예. 아, 진짜로. 응? 그치. 그런 말 한 적 있었지. 어, 그제? 아, 우리 영 사랑이 뭐 때문에, 아, 나 혼자 마실래. 어? 아이, 그래도 다른 분들이 좀 싸주시지 않을까요? 아이, 그런 거 아니겠죠? 아이, 그래도 기념비적으로다가 너 먹지 마. 어? 짠만 해, 짠만. 아, 얘 좀 취해가지고. 너무 취하진 않았어, 왓서비도. 응? 아, 그런가요? 근데 왓서비도 좀 어떻게 보면은, 난 아까 좀 솔직히 놀랬어. 와. 아이고, 우리 옐러님 또 400개. 아, 옐러 형. 아, 어, 옐러 형, 얘 자. 아, 역시, 형. 너무 그렇게 그 말 좀 하지 마세요. 다른 뭐. 방송 가면은 영민이 형 항상 하는 내 팬이 어딨어. 아 근데 옐러 형한테 말하는 건 옐러 형한테 말하는 거는 형 이미 끝났어. 자. 어? 뭐가 끝나? 그러죠. 아 왜? 뭐가 끝나? 고맙다고 말하는 건데 야 옐러 형은 내 제 방 매니저거든요. 제 민심을 너무 생각해요. 막. 저 부가 지나칠 정도로. 아니 그게 아니라 형 기장해주는데. 뭐 생각해 줄 수 있잖아. 아 그래서 너무 좀 미안해서 내가 내 스스로가 어? 나 보니까 그래? 너무 인간적이요. 그게 아니로 내일 자기 방송에서 싸라 이제 내가 봤을 땐 그렇게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인간적이네. 그렇게 들리면 형 개새끼죠. 어? 어? 네. 아 이건 맞죠. 아 저는 제 방송원들한테 와서 여러분들한테도 야 나 지코야랑 방송한다 와서 방송 봐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오늘은 얘기 안 했지만 예전에 그렇게 할 정도의 이게 나야. 야, 너무 낮게 보네요, 형님. 아니,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응? 내 방송 와서 몇 천개 쓰고 뭐하고 하면은, 이번에 뭐 바로, 어? 전화하고 뭐하고 그러겠네. 아니요. 몇 천개 쓰면 바로, 몇 천개 쓰면 막 손절이죠, 그냥. 원래 그런 게, 그게 아닙니까? 어? 내 방송 팬이었다가 다른 사람 방 가면은 어손절 끝. 그래 그 사람 방 가라. 완전 뭐 학고 역행마인드네. 어 저는 근데 제 방 열흘 형님들이 이렇게 형 방송에 싸도 그냥 와 너무 감사하다 그냥 그러고 마는데. 아 그러니까. 아, 근데 언제 그런 적이 있었어? 있었잖아요. 언제? 언제 그런 적이 있었어? 응? 언제 당황스럽네. 없었어요? 예전에 합방할 때 뭐 그냥 좀 몇 번 뭐 이제 아, 딱 말씀드릴게요. 저희 회장님, 부회장님 그리고 이제 쇼스타 형 열흘 한 두세 명 다 그냥 많이 쌌어요. 그래도 뭐 기억은 안 나는데. 아 그래요? 그럼 제가 형님한테 몇 개 쌌는데요? 아, 좀 자꾸 그렇게 왜 이렇게 어? 아 형님 먼저 치사하게 굴었잖아요. 아, 아니 학고 감성 많이 아 물론 형님 덕분에 그러냐. 형님 팬분들한테 제가 받은 게 훨씬 많은데 저는 그래도 노력. 형님,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는 말이잖아요. 어? 한 개라도? 그래도 공개. 했겠지, 설마, 임마. 이걸 아직도 안 했을 거 아니야. 네, 저는 저 방송에 그냥 건빵이에요. 내가 다른 건 안 말할게. 한 개라도. 내 형이랑 나 공개 몇 번인데. 그래도 한 개라도. 형 까오가 있으니까 학고방에 팬가를 못하는 거 알겠습니다. 아이 그건 아니고 알았어. 시원하게 할 테니까 형 고매만 달아놓지 마. 아, 전 그런 어? 거 안 해요. 아, 네, 그랬나? 형 곰에 다른 순간 좀... 여자 게스트들이 도망가요. 그래서 아, 안 달아요. 그건 진짜 실수했네. 네. 응? 그건 아니잖아요, 형님. 맞죠? 그래, 알았어. 응. 어? 그것도 맞는 말이지. 근데 영민이 형이 보니까 지코 형을, 지코 형한테 사랑 수준이 아니라 거의 집착인데? 나 지코 형 좋아해. 그러니까 집착 수준인데, 어. 거의? 애증 아니야? 그러니까 오 맞지. 그동안 애증이지. 어떻게 참았어? 솔직히 형? 말해봐. 애증이잖아. 아니, 그동안 그렇게 애증이긴 하지. 근데 뭔가 아 난 형 되게 좋아하는데 형이 자꾸 나 멀리하니까 이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 어 야, 그런 게 제일 갑자기 생기긴 해. 갑자기 생기긴 해. 근데 솔직히 근데 간혹적으로 맨정신일 때 잠잘 때 그 생각 든다. 어 씨발 이 새끼가 뭐라고? 이 새끼가 뭔데? 내가 왜 이렇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 들면서도 이렇게 하면서도 아 지코 형한테는 좀 인정받고 이 형이 내 방송 도와주지 않더라도 그냥 형한테 인정받고 하면 기분 좋을 것 같아. 남자들은 알아. 아, 직박이들은 그것 때문에 보는 거야. 아
즉흥 방송을 그냥 먼 그런 느낌이 있어. 설명하지 못할 그런 느낌이. 아무튼 한잔 하자고. 어? 아이고 좀 맞방송하기로 했는데. 몇 시야 지금? 형이 그 모습 보여준다면 낮방송 해야죠. 방금 얘기했으니까. 아니 낮방송 마지노선이 몇 시야? 5시인가? 아니 11시. 아이 먼저 따라. 아니 그래도 저는 아침 11시? 아침 11시야? 아니 한국입니다. 11시는 이제 아니고 11시 어떡해. 지금 6시야. 아이 그건 아니고 낮방송 뭐 제 학원 낮에 했던 때 하면 낮방송이지. 해지기 전에 하면 낮방송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5시 한단 말이야. 5시 그니까 내 말이. 아니 근데 우리 지라청님은 좀 어떤 아침 방송부터 이제 좀 좋아하셔서 지금 낮방 한 두 개 더 주세요. 아이 됐어요. 아이 하나만 주세요. 아이 아니야 나 필요 없어. 아이 나 많아. 벗다 벗어 벗다. 아이 하나만 있으면 돼. 아이 됐어요 됐어요. 와 네. 좀 파는 건데. 감사합니다. 뭐가 어쨌든 오늘로서 딱 한 명 났다. 그냥 괜히 그런 말 한 게 아니네. 뭐 K 형이나 뭐 세아 형이나 뭐 찬이나 다 그렇잖아요. 진짜 남캠들이 형님이랑 방송 한 번만 하고 싶다고 형 방송에 와서 풍선 쏘면서. 좀 그만해. 그만해. 아이 집박이로서 뭔가 기분 좋으니까. 나 진짜로. 아까부터 너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서 내가 한 번만 떼주면 안 돼? 나 진짜 이게 자꾸 눈에 보여. 그래 떼어줘. 진짜 소원이라는데. 됐다. 진짜 눈에 자꾸 보여. 자꾸 이게 약간 매증아이처럼 여기에 뭐가 묻어있는데. 섭이 아까 그러던데 아우 형님 요즘 귀 안 판 지 오래돼 갖고 이비인후과 가서 귀 한번 파야겠다고. 응? 아 요즘은 이비인후과에서는 잠깐만 귀도 파줘요? 귀 파죠. 원래 파죠. 귀 이비인후과 가서 파는 거야? 진짜 파는 거야. 귀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파죠. 많이 파죠. 원래 진짜 의학적으로. 근데 그거 진짜야. 나는 맨날 샤워하고 여러분 그거 진짜네요. 나는 맨날 샤워하고 면봉으로 파. 에이 그게 잘못된 거야. 이비인후과에서 정확히 불필요한 귀지만 파죠. 그치. 진짜로? 그게 여러분들 그래서 한두 달에 한 번씩 원래 그 아는 사람들은 이비인후과 가서 귀 파. 2,000원인가 3,000원인가 파. 진짜 이비인후과 가면 귀를 파죠? 2,3,000원은 요즘 맞아요? 아무것도 없어. 2,3,000원이 2,3,000원. 근데 진짜 한 번 갔다 오면은 되게 잘 들려. 진짜. 뭘 안 파도 되기는 마 진짜 여러분들 그거 가서 한번 파는 게 좋아. 원래 그래서 집에서 막 엄마가 파주고 뭐 해주고 그런 거 아니야. 응? 이 새끼가 이거 난 왜 째려봐. 아니 그냥 그냥 뭐 봐라 이거. 그럴 때 영민이를 봐. 왜 나를 왜 봐 기분 나쁘게. 형님. 어? 인정. 그럼.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새끼가. 그럴 수도 있지. 지를 수도 있지. 나 어이가 없네. 예, 한잔 하시죠. 진짜 영민이 형 없어서 하는 얘긴데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있으면 하는 말씀인데 진짜 미소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쯤 용서가 어떻게 해야 용서가 풀릴까요? 미소 선수님의 너 뭐 잘 잤어? 네가 무슨 미소조의 그 드립을 왜 쳤나. 아 드립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 그런 얘기 하지마 괜히 불편하게. 어? 그 정도입니까? 알겠습니다. 어? 왜? 오우야 왜 그래?
어, 풍선조. 왓솔드가 자꾸 물을 몰렸다 내렸다 하면서 약간 띠부리나 보네. 아, 그게 아, 습관이에요. 어? 어? 원래 아빠 나리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어? 아니, 좀 해. 방송 중이잖아. 이게 무슨 뭐 태폐 방송인 줄 아나, 이씨. 좀 불편하네. 어? 제가요? 뭐 불편해요? 어? 아니. 뭐 제가 불편해요? 어? 앞치 막아요? 아니, 군복은 그런 거요. 절대 아니고. 예. 아니, 그래서 그럼 어떻게 형 왓썹이랑은 뭐 앞으로 아니, 눈빛이 어? 아까 잠깐만. 아이 새끼가 이거 그냥 아 아무튼 그래서요 뭐 어, 아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 아 당황 아! 아! 아니야 아 그런 게 아니라 아 형님 아니 그래서 앞으로 뭐 아니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왓썹이 헷갈리게 하지 말고 아니 그래서 왓썹이랑 뭐 앞으로 뭐 뭔데 어? 오! 아, 우리 또 지라 총각. 아우, 형님. 아이고, 아이고 형님 또 왜 이렇게 또 일찍 기침을 하셨는지. 아이고. 우리 형님 원래 또 7시 이제 이쯤 돼서, 어어, 빨리 따라. 어우, 잠 설치셨나? 예, 어우, 잠을 잘 못 주무셨나 보네요. 아이고, 우리 형님이 또 이렇게 또, 슬슬 이렇게 또 한잔 하라고. 아우 안전하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우리 지라 대표님 감사합니다. 우리 형님 또 333 막 이렇게 쏘신 게 예 형님. 세 명이니까. 아니. 감사합니다. 그때 아직 우리 형님 모르네. 응? 야, 그렇다고 형님이랑 저랑 할 순 없잖아요. 너랑 말했냐 이 새끼야? 응? 아! 너도 물 좀 마셔. 아, 내비도. 지코 왓썹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중간에 내가 좀 나서기가 그렇다. 어? 어우, 저도 뭐 형님이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여성분 성함이 아, 예 형님. 이게 왓썹이라고요. 응? 원래 이전에 좀 약간 역행 방송 좀 하다가 좀 풍이 너무 안 터지고 이제 좀 이래서 방송 접은 역행 한 명 있습니다 형님. 맞아요. 예. 어우 근데 우리 형님이 어지간해선 이렇게 여자 뭐 이렇게 누구냐 이런 걸 안 물어보는데 아이고 형님 어인 일로 이렇게 또 여쭤보시는지 어우 근데 형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습니까? 예? 네, 영민아. 네, 형님. 나가면 안 돼? 네, 진짜 부를게요. 아니, 너. 나, 나가...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너 나가니까 막, 이렇게 막, 33,333이야. 아니, 그렇지. 아니, 그냥, 아니, 너 없으니까 풍파티야. 아, 예, 어? 아,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그건 맞잖아. 어? 그건 맞는데, 형님. 내가 뭐 없는 말 했나? 어? 아하! 아, 아닙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 핸드폰 내려놔. 아, 나 원래 취해가지고. 핸드폰 내려놔, 이씨. 아이, 그럼 지코면 뭐가 돼? 우리 오빠 왜 지금 누구 기다리는 여자 있어? 어? 있대. 기다리는 여자가 있대. 아, 있어, 있어. 아, 그럼 가야지. 기다리는 여자 있으니까 가야지. 아, 너까지 왜 그래? 아, 기다리는 여자가 있대잖아. 너 같으면 안 가겠냐? 어? 그럼 나는 진짜 가야 돼.
난 기다리는 여자가 둘이야. 그치. 미소영 수님이랑 그리고 재윤이. 오빠는 아직 어항에 없나 보지. 아, 뭔 개소리야. 아, 그러니까 아직 잡아놓은 물고기가 아닌가 보지. 그래서 이제 잡으러 떠나는 거지. 아, 원래 남자들 다 그렇잖아. 또 자격지심 있나 보네. 왔어봐. 아니, 무슨 자격지심이야. 아니, 남자들이 다 그렇잖아. 잡으러, 영민 오빠 잡으러 가는 거지. 어? 자연스럽게 보네. 방송 도움 되냐, 엄마. 아, 걸 떠나서. 형 괜찮으세요? 아이, 나야 괜찮지, 마. 난 요즘 완전 정신력으로. 아니, 근데 형님 왜 아까 그런 건 왜 물어보셨는지가 아니라,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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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형님 잘 알겠습니다. 예? 영민아. 부르지 마. 어? 그냥 영원. 그걸 진짜 택시를 부르고 왔어? 네? 응? 택시를 왜 그래 왔어? 형 진짜. 아 근데 제가 이거를 형 때문에 삐져버린 게 아니라 내가 술이 많이 취했어. 그래서 여기 있으면 도움이 1도 안 돼. 아니 뭐 누구는 안 취했어. 이제 거짓 마무리야. 어? 어차피 30분 걸린대 택시가. 무슨 택시가 30분이나 걸려 이씨. 아 몰라. 카카오 택시가 지금 26분 걸린대. 26분. 지금 버스 없나? 아니, 원래 미래에서 택시 사고면은 바로 잡히는데. 그래, 그 26번 걸린데 오는데. 아니, 근데 왓서비는 왜 갑자기 왜 분을 찍어 발라? 아니, 어? 고칠 때가 돼서야. 아. 네, 고칠 때가 돼서. 아유, 예, 형님, 뭐, 다들,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비도 오겠다, 뭐, 파전에, 뭐, 뭔지, 이제, 이렇게 해서부터. 네. 그러니까, 뭔가, 아유, 형님, 오늘 뭔가 좀 아쉬워서 좀 술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한잔해. 어우, 이제 시작이죠. 와! 4,444개. 와! 아, 네. 아이고 또 우리 형님이 이렇게 또 아침에 아이고 또 동생 이렇게 또 늦게까지 방송하고 이제 이런다고 또 이렇게 또 아유 감사합니다. 아 형님 예 안전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아 좀 우리 그래도 뭐라도 좀 진하게 뭐 좀 러브샷이라도 하든가 좀 뭐라도 하든가 좀 해라. 아니 좀 둘이 해봐 좀. 아 나 진짜 방송은 둘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해요? 아 해요. 아 둘이 좀 해. 영민이랑 해봐. 해봐. 영민이가. 아, 막말로 방송 살리려고 한 건데 얘가 안 한다고 하니까. 나도 하기 싫었거든. 이 와중이라도 너랑은 하고 싶겠냐? 어? 영민아. 집에 가서 엄마랑 해. 어? 집에 엄마 없어요. 아! 새끼가. 집에. 집이 강남이 따로 나와 살아요. 맞죠, 네. 따로 나와 집에, 살아요. 인천 집에 네.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걸 인천 집이라고 받았는데 패드립을 이 새끼가 씨. 네. 아, 뭐 있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셨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왔어요. 가보겠습니다. 형님, 저 엄마 만나러 가볼게요. 그래. 형님 오빠 들어가. 갈게. 엄마한테 해장라면 잘 끓여달라 그래요. 일로 갈게요. 같이 나가줄까? 네. 아니, 걱정된 거지. 돈 받으면 안 됩니까? 어? 아, 미쳤네, 이 새끼가. 화내. 꺼져. 아니, 근데 다 챙겼어? 챙겼어. 본 뽀뽀 같은 소리라고. 아니, 안 와도 돼. 바로 왔어. 바로 앞에 있네. 바로 왔어. 아니, 일단. 거동이 불편해. 알았어, 일단 빨리. 새끼야. 옷도 안 챙기고 하면서. 징그러운 새끼. 골뽀뽀는 여러분들 저도 사람인데 저 새끼 여기 딱 골대눈이 여기 막 크맣게 막 점 존나 많이 나갖고
그걸 못 보는 시. 그래. 그건 아니지. 응? 오빠, 둘이 한잔해요. 응? 둘이 한잔해요. 둘이 갑자기 왜? 어? 아니, 그냥, 반가워가지고. 내가 써봐. 네. 자, 이런 말 하긴 뭐한데. 네. 진짜 좀 오빠 같은 남자 맞나? 어? 아, 오빠가 진짜 상남자죠. 근데 나는 진짜 남자들 상남자랍시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사위랑? 그러니까 막 여자 기준이면서 사는 게 상남자라고 생각하는 게 난 진짜 병신이라고 생각해. 아, 나는 자기 여자 위해줄 줄 알고 떠받들어 줄 줄 아, 지켜줄 줄 아는 게 상남자라고 생각하거든? 말 좀 심하다. 근데 섭이 근데 이 새끼 아니 여자 아니. 기죽이는 게 상남자야?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 아니 근데 와서 봐. 조금. 아니 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아니, 그걸 떠나서 조금만 좀 텐션 좀 다운 좀 해주면 안 될까? 너의 말은 약간 뭔가 문제 요지가 있어. 아, 뭐 그래 문제의 문제가 있어? 부탁할게. 그러니까 나는 서로 존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무조건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그래 무조건 남자가 여자를 쥐잡듯이 잡고 사는 게 상남자는 아니라는 거지 내 말은. 어떤 남자 얘기하는 거야? 딱 얘기 어떤 남자 얘기하는 건데? 아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그 솔직히 그래. 아 그러니까 어떤 남자 얘기하는 건데? 아프리카에서 말하는 상남자는 그러니까 어떤 남자 남자가 여자를 쥐잡듯이 잡아야 상남자야. 근데 내가 말하는 상남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아이 그 어떤 호러 새끼가 그래? 그러니까 어떤 놈이 그러는데? 아 누가 그렇다는 누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게 그럼 갑자기 아니야. 그 말을 왜 하는 건데? 여기서 따져 물고 이제 이럴 필요까지는 없고 아니 딱 얘기해 줄까? 뭐 얘기해? 너 취했어. 나 취했어. 괜히 문제될 만한 거 얘기 그래. 하시지 말고. 근데 이렇게 좀 취하고 이제 이랬으면 방송을 이렇게 억지로 끌고 가고 이제 그래. 이러면 안 되지. 취했으면 방송해야 돼. 방송해. 아 여러분들 뭘 또 이런 걸 갖다가 뭐 무슨 페미니스트라니. 그것까지는 이제 아니고요. 얘는 예? 페미는 아니에요. 아, 저 페미 아니에요. 페미니스트의 진짜. 그 성향은 아니긴 해요. 그럼 그것까지는 이제 아니고. 니아마 그래? 에이, 그치. 와서비가 이제 그럴 건 아니고. 죄송해요. 제가 민감한 얘기 해가지고. 아니, 근데 저는 이 얘기는 근데 한 번쯤은 하고 싶어서 솔직히. 제가 아프리카 보면서 느낀 게 있거든요. 근데 와서비가 이런 말 하기만 하지만. 네. 그냥 오빠 들으라고 한 말이지? 아, 오빠는 오히려 여자한테 되게 자상한 편이죠. 아, 로맨티스트다? 그러니까, 네. 남들 보일 때는 이렇게 막 해도 막상 실제로는 자상하게 하는 편이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하고 싶었던 말인데? 너요. 그렇지, 누구야, 이 새끼야. 너요, 너. 아유, 새끼가 그냥. 어떻게 보면 딱 이거지? 진짜 건달도 아니야. 근데 꼬마 건달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불에 뭐 무슨 슬래진저나 뭐 어디 히포 막 운동화 신고 막 이러고 그냥 동네 이제 시내 막 이러고 약간 이제 좀 그 건달 코스프레 하는 단인 이제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지. 아 여러분들 꼬마 반달이라뇨. 아이 그냥 여러분들 이제 좀 껴맞추자면은. 한잔하자. 저 술이 없어서. 근데 왔어 봐. 술 먹는 거 좀 약간 폭력적이긴. 뭐라고? 조금씩만 마셔. 너 취했잖아. 자,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좀.
그래서 봐. 진짜 형이 한마디 하면은 예. 여기 너한테 와사비 같은 여자는 없는 것 같다. 응? 오늘 보고도요? 어? 오늘 왜 뭐 어쨌는데? 어? 오늘 왜 어떻게 보면은 좀 가슴에 쌓인 얘기 하는 것 같고 이제 이런 것 같은데, 너? 형님도 미소 형수님만한 와이프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맞지. 형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아니, 그건 맞지. 저도 열심히 미소 형수님 같은 여자 찾아가지고 저도 결혼 잘하겠습니다. 아. 아니가 후 막 이러니까. 아, 왜 제 눈치를 보세요, 오빠. 아, 또 울라고? 아, 나 안 울어. 아, 그래서 나는 이제 너한테 짤 눈물도 안 남아있다. 고맙다, 야. 너 왔어봐. 이게 나야. 아, 그래, 그게 너지. 이제 알았지? 오늘로써 알았지? 그동안 환상 다 깨졌지? 그럼 됐어. 어우, 술이나 한잔 하자. 술 없나? 제 어머님! 후레쉬 한 병만 주세요. 또? 아, 막병 하시죠. 아이, 제 주량은 여러분들 끝도 없죠. 에이,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제 3자가 이제 뭐라 하고 이제 그럴 건 아니고요. 네? 왔어봐. 아니, 근데 그것도, 아니, 좀, 발음도 되게 그러네. 왜 하필, 왓섭이야? 응? 아니, 괜히 그것도 지금 이 와중에는 괜히 좀 걸리적거리네. 어? 뒤에 섭이가 들어가네. 아니, 그거, 나머지 이제 오빠한테 더, 맞아 따라줘. 응? 와! 참, 그러고 보면은 참 왓서비가 닉네임을 이제 좀 야무지게 잘 지긴 했네. 그렇죠. 근데 서봐. 예, 형님. 진짜 솔직히 한 번만 물어보자. 아,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 네. 왓서비가 왜 싫어? 응? 저요? 아니, 저 찼으니까요. 저 두 번 찼어요. 아. 저는 한 번 차는 거는 제가 사랑해서 용서가 됐는데 두 번 찬 여자는 용서 안 돼요. 그러니까 형한테 막 될 거를 갖다가 웃겨. 이 새끼는 뭐 지가 뭐 네가 뭐 무슨 어디 무슨 어디 뭐 콜롬비아 뭐 마약상 네가 파블로야 뭐야 이 새끼야. 아, 뭐 저라고 뭐 저만의 룰이 뭐
그러시면 안 됩니까? 아니, 막말로 마약상 뭐 어떻게 끼리 뭐 전쟁하는 거면 기로 어떻게 사랑을 어떻게 그렇게 전투적으로 해? 아니 진짜로 섣불러야 얘들아. 어? 아이야. 아, 영도 넷플릭스 이제 좀 어, 그러긴 했는데. 아, 제주도 감귤상? 제주도 감귤상. 조만간에 제주도 내려가서 한라봉 캐고 있겠네요. 예, 파블로 맨키로. 그래, 뭐 채팅창 어? 이런 말이 나오네. 형님 어. 막말로 이 자리를 왜 만들었겠냐? 아이 그냥 나는 좀 니네가 이제 얼마 전에 뭐 그녀와의 재회. 어? 재회. 어, 난 솔직히 누군가 싶어갖고 설마 왔어빌까 싶었어. 어? 설마. 그러니까 섭이 너는 그거지. 그냥 왔어비 그냥 방송적으로 어그로 끄는 건 좋은데. 어? 예. 그냥 어, 냉정하게 말하자면은 예. 자, 뭔가 이제 이렇게 내 여자로서 뭔가 좀 좋아서 다시 만나고 싶고 뭐하고. 그건 아니고, 그치? 어? 어, 맞아. 아, 그런 거야? 미안해. 아, 그랬구나. 아, 그래도 뭐. 그래, 내가 네 방송에 도움이 됐으면은. 어, 다행이고. 아. 일단 방송 핑계로 한번 보고 싶긴 했는데, 뭐. 그냥 그게 다였어. 울지마. 뭐 네가 뭘 잘했다고 그렇게 울어. 너는 나는 내 성격이 그래. 뭐? 난 두 번 아니면 진짜 아니야. 나 이제까지 인생 그렇게 살아왔어. 어. 네가 나한테 그렇게 두 번 실수했잖아. 어. 끝이야. 뭘 그렇게 후회가 남는다 그래? 근데 어, 이게 그때 또 온 거는 뭐 네가 만약에 나한테 일말의 감정이 있어서 왔다 그런 건 내가 부른 것 자체가 내가 진짜 미안해 사과할게 그거. 아 저기 사장님 저 후레쉬 한 병 주세요. 후레쉬요. 그래 너는 그래 아 그냥 와주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 이런 감정으로 나를 불렀어? 맞아? 방 아 근데 왔어봐. 아 너는 방송적으로 나를 이용하려고 그냥 부른 거야? 그게 맞아? 아 술 좀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아니 말 대답하라고. 아니 뭘 그걸 떠나서. 아 뭘 떠나서야. 네가 지금 말하는 게 그거잖아. 말하라고. 그럼 네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도대체 뭔데? 어? 아니 나는 그래. 어, 뭐 얘기해. 아유 나 같은 남자보다 세상에 나보다 좋은 남자가 얼마나 많냐. 아니 그럼 아니 왜 하필 나 같은 그런 개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말해. 아니 걸 나 같은 어. 새끼 때문에 왜 그렇게 울어 네가. 어? 아, 네가 나 때문에 울 필요 없잖아. 아니 그런 남들끼리 소리하지 말고 그냥 남이 말하라고. 남이 아니라 너 말이야 너. 그러니까 어? 나들끼리 좀 소리하지 말고 그냥 말하라고. 아니 씨발 왜 나 때문에 왜 쳐 울어.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어 나 그 정도밖에 안 돼. 내 안에서 내가 생각한 너는 넌 이 정도가 아니야. 아니 나 그 정도야. 나 말고
제발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 나는 난 지금 이제 다 불었어. 나는 지금 재기하기가 힘들어. 아 그래 너 뒤졌어? 아니 이제 피버포도 망했고 진짜 이렇게 끼어끼어 살아. 아니 나 말고 어? 좋은 사람 좀 만나라고 제발. 나 때문에 네가 왜 울어? 어? 아니 시발 네가 나 때문에 울 필요가 없잖아. 아, 내가 뭔데? 존나 멋있는 척 하지 말고. 아니, 멋있는 척이 아니라. 아니, 너는 지금도 존나 더 멋있는 척 하려고 하고 있어. 그냥 얘기해. 꺼지라고. 나 너 싫으니까. 에이. 그런 멋있는 소리 하지 말고. 나 아, 그래. 너 싫고. 나 이제 너 다시 만날 생각 요만큼도 없으니까 그냥 꺼져라고 말하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래, 없으니까 그냥 꺼져! 사라져, 내 눈앞에서. 맞지? 꺼져. 그래. 아 네가 나한테 자꾸 애매하게 말을 하잖아. 근데 서가 왜 막 마음에 드는 소리 그렇게 하고 그래? 뭐 어? 이러려고 저렇게 본 게 아니잖아. 엄마. 어? 형 민망하게 왜 그래? 어? 새끼들 뭐 이렇게 마음에 드는 말을 왜 이렇게 속이 그러냐 서가. 어? 어? 아, 진짜 왔어봐. 네. 그래. 에, 섭이가 어? 말 못하는 거 얘기해줄게. 네. 아, 하지 마세요 좀. 하지 마세요 좀 제발. 아, 하지 마세요, 제발. 너도 형한테 한 얘기가 있잖아. 아, 그래, 하지 마세요. 어? 아, 중간에서. 아, 지금, 거야. 지금 내가 섭입니다. 지금 제가 저예요. 하지 마세요, 제발. 그냥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가 아, 언제 형님한테 좀, 뭐 한 거 없잖아요. 형 좀 답답해서 그러지, 나는. 어? 아, 진짜 제발 부탁드릴게요. 하지 마세요. 어서 우리 집에 가, 아, 제발. 뭔데? 아, 진짜 이건 아닌데. 아, 나 듣고 싶어. 아, 아니야, 오빠, 집에 얘기해주세요. 가. 아, 진짜 진짜. 아, 그냥 초창기 나랑 미소 모습 보는 것 같아서 내가 가슴이 아파서 그래. 어?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거 이겨냈거든. 어? 항상 싸우시잖아요. 아 그래도 잘 이겨냈어. 어? 아 진짜로. 그거 형님이 능력 있으시니까 그런 거고. 아 형님 남자 알잖아요. 남자는 능력이 아, 있어야 되는 거. 너 지금 좀 뭔가 네 스스로 와서비한테 좀 뭔가 부끄럽고 어? 좀 뭐하고 그만 형님 뭐 그런 거 모르냐? 그런 거 어? 아닐걸? 아 그만하세요 형님. 아 와서바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어? 우리끼리 또 있을 때 하는 얘기가 있어. 어? 그만하세요. 와서비도 아직은 이제 뭔가 좀 남자들 이제 이런 세상을 몰라. 어? 그만하시라고요 좀. 엄마 형이 좀 중간에서 봐서 좀 답답한 마음에 엄마 그러지. 어? 원래 이러려고 그 왓썹이 부른 게 아니잖아. 어? 이거 제가 싫다 그랬잖아요. 저도 남자입니다. 그래서 뭐 자존심 없어요? 제가 뭐 형님 앞에 맨날 뭐 딸랑딸랑 섭도 끼고 그러니까 그래요? 말하세요 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놈이 아닌데, 어? 오늘은 좀 진짜 그런 바쁘네, 어? 아, 왔어봐, 오빠 미안해, 어? 어? 아, 진짜 오빠 미안해. 오빠가 그냥 너 진짜 이러려고 그러고 이제 이런 건 아닌데, 아, 당신이 왜 또 이렇게 됐냐, 어? 아, 저는
오빠가 저 불러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 오빠 진짜 너무 너 보고 싶었어. 어? 솔직히 오빠 좀 이런 말까지 하기 뭐하지만 수빈 뭐 이렇게 같이 사는 동생만 아니었으면 그냥 뭐 너랑 이렇게 같이 어? 둘이 뭐 이렇게 술도 한잔 하고 싶고 어? 나 개인적으로 어? 아니 넌 진짜야 그냥 그만큼 왓썹이 또 이런 마음도 알고 왓썹이도 어떻게 보면 또 막말로 아니 진짜 솔직히 얘기해보자 어? 너 한참 만나고 할 때 왓썹이가 네 방송 많이 봤냐 내 방송 많이 봤냐 어? 그건 그렇잖아 누가 얘기해봐 야 근데 나는 이거 한번 말하고 나 이거 아니 둘 중에 누구 방송 더 많이 봤어? 비슷하게 봤어요 비슷하게 봤는데 너, 내가 너 오빠랑 산다고 할 때 같이 위례로 온다고 할 때 진짜 싫어했잖아 아 그래? 그거 왜 싫어했어? 멀어지니까 근데 어쨌든 왔어 나는 너 도와주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다 아 그건 맞지 그건 알지 그건 알지 송이 말고 내가 나중에 수경이 데려왔을 때 있지 나 수경이한테 내 돈 주면서 데려왔어 어? 어? 그래. 근데 그 도희 있잖아. 그 도희한테 내 돈 주면서 데려왔다고. 근데 뭐가 됐든 네가 나한테 너무 도움 준 거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 갚을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해. 정말 죄송스럽고요. 나 솔직히 오늘도 네가 온다 그러면은 그래. 난 너무 네 앞에서 기 죽을까봐 너한테 너무 죄송스러우니까 그냥 그런 거야 아 역시 또 소비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게 있지 소비 지금도 입장도 이제 좀 그런 게 있고 아니 마치 내가 너한테 진짜 그 처음에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뭐 아 형님 한 잔만 해주십시오 자, 아 저 혼자 한 잔 됐어 나는 이게 너무 아쉬워. 그냥 좀, 왓썹이 마음도 다 보이고, 섭이 마음도 다 보이고, 이제 생각하는데 이런 게. 아, 우리 왕광이 그래. 어? 네, 감사합니다. 이 새끼야, 왕광이 넌 임마 빠져 있어. 어? 사실 지금 좀 분위기가 지금 이럴 땐가, 이씨. 네, 왔어봐. 네. 오빠가 그냥 딱 한마디만 이제 해줄게. 서빈은 네. 이제 지금 이제 이 새끼가 좀 약간 정신을 차렸는지 안 차렸는지는 직간에는 좀 나름 요번에는 확실히 느낀 게 있어서 이제 차렸다고 하는데, 어? 네. 조금만 기다려줘. 어? 아,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그냥.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그냥 내 어? 내 이만 몰라 임마 어? 아 왔어봐 진짜야 응? 우리 섭이 조금만 기다려줘 어? 저기 혼자 이제 아니야 네가 갈 길 좀 찾아가 나 같은 건 뭐가 좋다고 아 그럼 섭이야 너 진짜 그거 얘기해봐라 나 같은 놈 뭐가 좋다고 어? 그럼 와섭이 뭐 어떻게 그럼 뭐 보면 뭐 명민이 같은 애들 만나면 되는 거야? 어? 아니 그 그래도 어? 저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더 많이 만나야죠 와섭이 정도면은 아 그래? 아 훨씬 아 이거 와섭아 BJ 말고 번듯한 직장이 있고 번듯한 집이 있고 착실하게 사는 정말 성실하게 사는 그런 남자 맞나? 어? 그럼 나잖아 뭐? 아이 그럼 그렇게 있고 아무튼 어 웃자고 한 소리고 아
내가 봤을 때 인생은 모든 진짜 좀 타이밍인 것 같아. 어? 그러면은 커피 이제 나이 때도 이제 좀 그렇고, 어? 또 어떻게 보면 또 왓서비가 또 연상이고 이제 이러니까, 어? 그치. 왓서비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그쵸. 막말로 저보다 어려봐요. 뭐, 탁하는 그래도 아직 결혼할 때 안 됐으니까 이런 말 할 텐데, 너 지금 아니면 이제 결혼 못 해. 아, 그건 아닌. 에이, 요즘은. 그거 같은데? 어. 그거는 이제 아니지만. 진짜 2, 3년 아니에 결혼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뭐 반년 만나고 결혼할 거 아니잖아. 1, 2년은 한 2년 정도 만나고 결혼해. 아, 내가 감히 이렇게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희망사항이다, 그거는. 사람 좀 제대로 알아보고. 아, 내가 이런 말 할 그 위치는 아닌데 미안해. 아, 근데 좀. 아, 그래. 네 말은 결국에 너는 나한테 개새끼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 나? 어. 아, 근데 왔어봐. 그것도 있는 거야. 얘 지금 입장 생각해봐. 어? 아, 근데 아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근데 그거야. 저는 얘를 만나면서 얘 바닥을 한번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지금도 바닥이잖아. 어? 그때보다 지금이 더 바닥이야? 나는 네 바닥을 보고도 너를 계속 만났어. 지금이 더 바닥이야? 그때보다? 아, 맞아? 아버지가 딱 그러시던데? 어. 너한테 이제 투자는 없다. 연 끊자. 한 번만 더 돈 내면 연 끊는다. 거기서도 아버지들이 왜 나오냐, 엄마. 어? 그나마 제 희망줄이었어요. 그나마 동화줄이었어요. 아버지가 저 손절하셨어요. 이런 상황에 제가 누구를 책임집니까? 남자라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자를 그래도 좀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자기 와이프 책임져야 된다. 당연한 거지. 형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책임져야지, 그치. 응? 저는 지금 그렇게 못해요. 저는 지금 제 방도 못 치우는데 누가 누굴 책임집니까? 근데 그게 왔어봐, 그건 있어. 냉정하게 이제 보면은 네. 연하는 좀 이래. 네 마음이랑 다르게 얘는 아직 뭐 28이고 뭔가 그래도 지는 이제 아직 합이고 그게 있어. 어? 어? 아, 그렇구나. 알았어.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알았어. 아니야, 솔직히 냉정하게. 아직 합이고. 아, 그래. 나는 아직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가 있는데. 그치? 그런 마음인 거다. 그치? 그런 뜻이에요, 형님? 그니까 원래 좀 약간 어린애들은 생각하는 게 좀 약간은 이제 좀 어려. 어? 진짜 그거는 좀 솔직히. 어? 나는 언제든 다시 재기할 수 있는데, 어. 나 같은 애를 만나서 만날 이유가 없다 이거잖아. 그치? 에이, 또 그렇게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아니, 그건 아니지. 아, 왜 그래. 아니면은, 말고. 니 같은 애가 어떤 애인데, 너 좋은 여자야. 좋은 사람이고. 술. 한잔 드릴게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뭔가 방송적으로 이제 좀 자기 이제 좀 위치도 이제 좀 이렇고 저렇고 이제 하고 하니까 일단 자기 자신부터 이제 뭔가 좀 잡고 싶다. 어?
누구와 이제 보더라도 아버지가 보더라도 그렇고 어 누가 보더라도 그렇고 어 내가 보기에도 이 새끼 한심해. 네, 맞아요. 어? 근데 이제 이 새끼는 슬프게 그냥 내 옆에 보면서 배운 게 상남자 코스프레. 아 그건 맞잖아. 어 그냥 나랑 같이 있고 하면서 이제 어 약간 이제 괜히 센 척하고 이제 뭐하고 이제 이런 것만 좀 배우고 이제 좀 이래서 어. 네 맞아요. 아, 오빠가 문제야 내가 볼 땐. 어 그래? 그냥 커맨더 치코가 문제라고. 그냥 주변 사람 원망하고 싶으면 그래. 바싸바싸리 나를 원망해. 어? 아이 아니죠. 형님 무슨 문제입니까? 제가 개새끼죠 그냥. 나는 그래 얘 그냥 그나마 좀 정신 차리고 좀 사람답게 이렇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어 진짜. 오빠가 어? 많이 도와주세요. 저는 이제 못하니까 오빠가 많이 도와주세요. 우리 섭이. 울지 마, 이 바보야. 잘했어.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막장하고 방송하시죠. 그래. 또 방송하고. 아니 아니게 좀 너무 많이 끌고 너무 길게 했네요. 어 그러긴 했네. 어? 막장 줄게. 감사합니다. 뭐 하고 나? 저도 한 잔만 주시겠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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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어 너네가 이제 좀 아니 나는 뭐 그동안 뭐 너네 이제 사이 잘 봐왔으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단가 싶고 어 진짜 형님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아 근데 제가 허비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아 너란 존재가? 네 제가 허비를 너무 힘들게 했고. 아유 아니야. 맞아요. 그 말인즉슨 서로 뭔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 만나서 이제 이렇게 좀 너무 이제 어? 상극이라고 하죠 그런 걸 보고. 그래서 나 미안해. 내가 너 힘들게 해서.
아니야, 내가 미안해. 미안해. 잘 살아. 이와중에 왜 니암이 자꾸만 이렇게 골라지냐? 어? 어? 집에 가서 뭐 니암이한테 화풀이 하려 그래? 어? 그 중에 꼭 하나 왜 니암이 채팅을 골라 있네? 어? 그거 뭐 막잔 하실 거 없나요? 막잔 한 잔만 따라 주세요 형님들. 진짜 오늘 진짜 마지막 잔입니다. 아니 한 개만 싸줘, 한 개만. 기분이라도 내게 그냥. 아, 보고 관광에 그렇지. 관광에 새끼야 그냥 양심상한 선발께 싸라 임마. 어? 뭐하냐? 응? 그래 이건 좀 마지막 그래도 좀 분위기 파악하고 뭐하고 해서 좀 막장만큼이라도 그래도 좀 서로 가는 길 이제 이렇게 좀 순탄하고 이제 이렇게 어? 쿨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형님들은. 혹시 제 마음을 모르세요? 왓서비는 뭐 다시 이제 이렇게 방송하고 뭐 그럴 생각은 없어? 네, 응? 없어요. 아, 진짜? 네. 그치, 그건 섭이 너도 알잖아. 어? 아, 그건 알죠. 얘들아, 이제 막장 한 잔 이제 좀 피날레 이렇게 좀 하자. 어?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 또 본인들만의 이제 이런 또 사정이 있고 이제 또 이런 거고. 예? 경민이도 막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이 새끼야 그냥. 어? 너나 잘해 너나. 어? 그게 맞지. 그럼. 마지막 짐 빠지게 왜 이래? 아 우리 사랑이가 한번 좀 이렇게 어 보여줄라 그러나? 응? 어? 왜 저거 왜 누구를 공대 대장 시키냐? 아니 악성이라 제가 어, 옛날에 어? 블랙을 못 지켜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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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아이 뭐 진짜 오늘 그냥 방종합시다 형님들. 그냥 방종하게 막장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치 이건 또 나름 아유 또 여기서 뭐 얼마나 더 방송을 문제지. 하라고 나 진짜 아이 뭘 영민이랑 끝이야. 영민이 형 뭐 나중에 같이 보게, 보시겠죠. 영민이 마미야 뭐 이렇게 해줘. 아 같이 한잔해요. 어? 한잔해.
기다려봐. 그래도 마지막은 이게 자존심 문제라. 아이, 왔어. 아이, 진짜. 이건 미안한데, 어? 그래도 이게 또 방송은 방송이니까, 응? 얘들아, 내 성질 알잖아, 어? 왜 이래? 응? 300개, 3명입니다. 3명이니까, 임마. 어? 이런 걸 갖다가 내가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 어? 야, 관광이 있네. 아이, 저 새끼도 이제는 내가 봤을 때 닉네임 바꿔, 관광이야, 잉? 어? 광광광, 그거 왜 들어가냐. 광광은 시골에 맨날 역힘에다가만 쏘지. 어휴, 그래서 뭐 어떻게 뭐 소득은 있으세요? 는 드립이고요. 민심이 좀 안 좋은가 보다. 이 정도로 이제 해보는데도 안 나오고, 이제 좀 이런 거 보면은. 그냥 한잔하시는. 일단 그냥 저희끼리 하시죠. 아, 그치. 아까 좀, 많이 받았지? 많이 받았죠? 응? 많이 받았지?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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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예,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